좀 따로따로 가고 어머. 가끔 이런 냉각기가 좀 필요한 거 같아요. 여름을 또 잘 넘길 수 있는 팁. 네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림욕을 권하고 싶어요. 산림욕. 산림욕이 이제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근처에 이제 산 조그만 산들 있잖아요. 야산에 들어가는데 그게 낮에 들어가지 말고 네? 아침 일찍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전이라든가 좀 일찍 일어나가 들어가면은 여름 되면은 온도가 높아져 가잖아요. 예. 몸에 온도가 높아져 가는데 아침에 온도를 좀 낮춰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하루를 상쾌하게 유쾌하게 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인이 예. 직장 가기 전에 더 일찍 일어나서 공원 가서 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요. 그러면 요 먹는 거로 다스릴 만한 거 뭐 권할 만한 아니, 먹는 거는 숱하게 많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 되겠지만은 일찍 자면 되잖아요. 아, 일찍 자면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, 아니 사람이 지금 나와서 땜셔도 돼 들어. 일찍이라 하지만요. 네. 이 보양식 때문에 몸 자체가 많이 무거워지고 네. 또 소화도 안 되고 이런 부분도 네. 있기 때문에 저는 나무를 권하고 싶어요. 나물? 예, 나물. 나물을 데쳐가지고 데쳐가지고 그 들기름이라든가 참기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넣고 아니면 참깨 좀 넣어가지고 그걸 듬뿍 먹으면 몸에 활력도 되고 끈기가 생깁니다. 끈기가. 아, 끈기. 예, 끈기가 네. 생깁니다. 그래서 나물 요법. 네. 제가 나물 연구가거든요. 아. 제가요. 예. 예, 예.